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영등포 지부는 11일 오후 3시 영등포 아트홀 전시실에서 2019 구민문학광자 및 시인왕송회를 개최했습니다. 홍금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문학은 삶의 여운이라 말할 수 있으며 어지러운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정화시켜 가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본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문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현수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영등포 구민과 함께하는 문학 2019년 시와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가장 삶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깊이를 재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문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빛은 오염된 것을 지나면서도 절대 오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학이야말로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마음의 정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문학 강연과 시낭송회를 통해 문학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의 깊은 정서와 낭만 있는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시와 문학을 통한 즐거운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등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문화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시와 노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곧 노래고 노래가 곧 시입니다. 이 시와 노래를 창출해 내신 분들이 바로 우리 협회 영등포 지부 회원님들이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이 올 때 신경님 달은 찻잔 속에 떠있고 그리운 손길은 가랑비같이 다가오리 황혼이 밤을 두려워한 듯 흐드러지게 장미가 필 땐 시드는 걸 생각지 않으리 술 마실 때 취하는 걸 염려한 듯 사랑이 올 때 떠나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봄바람이 온 몸 부풀려갈 때 세월 가는 걸 아파하지 않으리 오늘같이 젊은 날은 더 이상 없네 아무런 기대 없이 맞이하고 아무런 기약 없이 헤어진대도 봉숭아 꽃물처럼 기뻐 서로가 서로를 물들여 가리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물들어간다. 난간 사이로 뜬 낙달도 색강에 이르면 창백한 얼굴을 씻고 익어가는 감빛 달 무려 목례를 한다. 달이 지나는 지나가는 행선에 한 번쯤 기대고 싶은 추억의 그림자를 산그늘에 올려놓고 물빛 다른 채색을 입혀간다. 목돌미에 쌓이는 대저도 그 행간에서 물드는 모습에 익숙해지고 생기 머금은 우리들 글밭에 벙글벙글 꽃살처럼 피어난다. 둥글둥글 어울린 살가운 영등포 문인의 향유 글바다를 누비는 고래를 닮아 푸른 물결 가르며 달려가는 그 마디에 시신 짙은 가을만 붉게 타들어 간다. 고맙습니다. 야, 하나, 둘, 셋!